이번 설안지 극복 훈련을 통해 혹한의 추위를 극복하고 작전팀의 단결과 임무 수행에 완전성을 더욱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능력과 태세를 갖춘 대체불가 특전사가 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. 기어 부대는 작년 한 해 백신 호송 작전을 통해 범정부 지원을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했습니다.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강한 훈련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세계 최정의 대체불가 특전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